자, 마무리입니다. 이번엔 또 채널 루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짤막하게, 아주 짤막하게 채널 루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웹 소켓 부분인데, 따로 별도로 웹 소켓 관련해서 채널에 대해서 별도의 섹션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채널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비교적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비교적입니다. 매우 상세한 건 아니고 약간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을 바로 다음 몇 개의 에피소드를 더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켓 관련 부분이에요. 그럼 웹소켓을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여기 쭉 엔드포인트 보시면은 제일 먼저 있는 게 바로 소켓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소켓이 있고 제일 위에 보시면 이 소켓이 있죠. 헬로 웹 유저 소켓에서 채널 부분이에요. 이 채널의 유저 소켓 얘를 불러와서 커넥트라든가 채널이라든가 하는 매크로를 돌리게 돼요. 얘가 뭘 하는지, 채널의 역할이 무엇인지, 채널은 말 그대로 채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이 채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이 채널 섹션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섹션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여기서 여기 가이드 중에서 제일 긴고 제일 분량이 많은 게 라우팅입니다. 그야말로 라우팅이 전체 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절반을 우리가 공부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뭘 공부했는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게시판에 글 남기시면 언제든지 바로 답변 드릴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항상 라우트는 루트죠. 루트는 HTTP 벌브 네임, 그저 벌브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put, get, 뭐또 패치, 딜리트, 이게 HTTP 벌브예요. 네임으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매치 펑션, 패턴 매칭입니다. 매치 펑션으로 연결됩니다. 이 매치 펑션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우팅 하면은 매칭, 말 그대로 매칭입니다. 주소창이 뭐로 되어 있느냐, 얘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매칭. 그리고 주소창에서 또 다른 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매칭되어서 유저 컨트롤을 호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또 잡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은 포워드를 시키는 겁니다. 포워드 시켜서 요 얘를 불러들였죠. 그죠? 그러니까 주소창에 있는 표시된 스트링과 그 스트링에 따른 액션들을 매칭시키는 것. 그것이 웹서버가 하는 역할입니다. 가장 처음에 하는 역할이에요. 최초.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resources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8개의 매치 펑션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죠. 그것도 보시면은 쭉 어디 있었나요? 요구창이죠? 그러니까 리소스로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8개, 둘, 넷, 여섯, 8개입니다. 8개의 매칭 펑션을 만들어내고, 매칭 클로즈니까 펑션이 아니고 클로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되면은 얘를 호출하고, 그죠? 여기에 매칭되면은 얘를 호출하고, 여기에 매칭되면은 얘를 호출하고.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HTTP 벌브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니까 얘하고 얘는 모양이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인덱스로 호출하고 얘는 크리에이트로 호출하죠. 왜 그렇게 되냐니까 HTTP 벌브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HTTP 벌브를 보는 것이 바로 위에 있었던 그 내용이죠. 그죠? HTTP 벌브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리소스는 올리나 익셉트 등을 이용을 해서 매치 펑션들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올리 뭐만 쓰겠다 혹은 뭐안 쓰겠다. 그죠? 요런 올리와 익셉트 우리 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스트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스팅 네스티드 스코프 했던 기억나시죠? 그리고 Any of these routes may be scoped to a given path. 이러한 루트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스코프 될 수가 있다. 기본 패스, 주어진 패스에 의해서 스코프가 될수 있다는 건데, 스코프 개념이 뭐냐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스코프 개념은
어디 있나요? 스코프 있죠? 스코프 이렇게 돼 있는 루트죠. 루트 형식이고 헬로 웹이고 다음에 여기 스코프입니다. 이런 루트 형식의 헬로 웹에 헬로 웹으로 접두사가 시작하는 거죠. 접두사가 시작하는 모듈, 그죠? 이 모듈에 연결되는 것은 이 users라고 하는 스트링이 주소창에 표시된 경우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건 사실상 바람직하진 않죠. 왜냐니까 얘가 이럴 경우에는 그냥 users가 얘기 오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주소창이 루트이고 그리고 이어져서 포스트로 이어질 경우. 이어질 경우에는 another app web.postcontroller라고 하는 모듈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소창에 표시되는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해야 될 컨트롤러들을 특정하는 것, 그죠? 그것이 스코프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만은 좀 더 스코프 개념이 정확히 표시되려고 하면은 하나만 달랑 표시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죠, 그렇죠? 이런 경우 어드민 스코프를 지정했잖아요. 어드민 스코프를 지정하는 것은 어드민 뒤에 오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처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어드민 뒤에 오는 모든 것들 중에서 여기에 매칭되는 게 없다. 그럼 에러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처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루트 뒤에 오는 것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스코프 중에서 루트로 시작하는 게 있는지를 봅니다. 봐요. 그게 우리 좀 전에 봤던 거예요. 루트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한 번은 헬로 웹이었고 하나는 어나더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로 처리해 보는데 다른 것도 없다. 그러면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자열, 지금은 슬러시 하나입니다. 슬러시 하나라고 하는 문자열이에요. 스트링 뒤에 오는 모든 것은 여기서 처리를 한다. 이런 것이 스코프의 기본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스코프 개념을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as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뭐라고 해야 됐나요? duplication. 스코프의 duplication을 방지할 수 있었죠. admin. as admin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as를 쓴다고 하는 것은 pass helper function. 헬퍼 펑션들의 이름을 지정하는데 이름을 구성하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헬퍼 옵션 도달할 수 없는 패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헬퍼 옵션들을 쓸 수가 있다. 이 부분 우리 공부했었나요? 저는 이 부분 본 기억이 없는데 이 페이지에서 저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개념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개념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지금까지 진행했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